야, 안녕들 하십니까? 네. 자, 뭐 한 주들 잘 보내셨을 테고, 네. 지난주에 배운 거 뭐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뭐 얼굴 표정이 오늘 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뭘. 아, 근데 조금씩 이렇게 보는 습관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배운 거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 이게 분량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은 봐야 될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몰아서 보기 힘들어요. 나중에 인강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한다고 해도 양이 많아지면 역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좀 가늠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잠깐이라도, 만약에 집에 가서 복습하기 힘드시면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남아서 한 30분이라도, 그게 어려우면 한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예, 그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그죠? 근데 또 뭐 주변 사람하고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다 또 얘기 전달하고 가야 되니까, 그죠? 지난번에 어느 학원에 갔더니 학원 1층에서 그 두 분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길래 뭐 공부에 관련된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제 일어났던 일을 다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남아서 그 전달하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자, 어쨌든 우리 지난번에 개념하고 분류를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그죠? 예. 개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있었어요? 기술적 개념. 일단 모르면 몇 가지 되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기술적 개념 네 가지. 공간, 자연, 환경, 위치 네 가지 있고. 경제적 개념은요? 일단 네 가지 불러봐서 선생님 반응이 없으면 하나 더 추가해서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자본, 그죠? 예,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이렇게 명시를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보면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 있죠.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뭐를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토지 및 정착물을 지칭했을 때,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예. 대표적인 게 건물. 그렇죠? 예. 거기에 관련된 박스에 대한 내용이 우리 여기 교재상에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아, 광해 부동산에서는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의, 예, 성격 정도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아, 후보지, 이행지 기억하시나요? 필지, 획지. 예, 이런 용어에 대한 특징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분류까지 정리한 건 기억하세요? 아, 그러면 오늘은 기본서 페이지 51페이지 가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특성. 아,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했을 때요, 중간에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단원을 배우고 복습을 하게끔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예, 확인 정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45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1번이 이제 개념에 관한 부분이죠. 예,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를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47페이지 가면 단원 확인 문제 2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오지선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점검을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 용어의 인식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5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속성이라고 해서 뒤에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특성을, 여기는 시험 범위에 보게 되면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특성에서는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얘가, 그러니까 토지의 다양한 특성이 있죠. 예, 결국 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이제 부동산학 이론이라는 자체가 이런 이제 토지의 어떤 자연 특성에 기인해서 이제 이론과 원리가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특성이라고 그래요? 자연 특성. 그거는
요 토지가 자연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연물이기 때문에 얘가 선천적으로 또는 불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요 자연 특성을 보시게 되면요. 크게 나누면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부증성이라는 게 있고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 개별성이라는 게 있고요. 인접성의 자연 특성을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제시해요. 물론 시중에 이제 교재들을 보게 되면요. 특성을 나눌 때 1분법, 2분법, 3분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분법은 토지의 무슨 특성만, 자연 특성만 강조하는 게 1분법에 의한 구분이고요. 2분법은 자연 특성하고 무슨 특성으로, 인문 특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이제 2분법에 의한 특성이고, 3분법에 의한 특성은 물리적, 경제적, 그 다음에 제도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걸 3분법에 의한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요 인문 특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은 같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1분법에 의한 설명이냐, 2분법의 설명이냐, 3분법의 설명이냐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자연 특성은 이렇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뭐 참고하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조금 더 되면 이쪽에 3분법에서 구분해서 용어 몇 개는 추가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있죠. 이게 주요 특성이에요. 주요 특성. 그리고 얘네는 기타 특성이에요. 기타. 자, 그러면 이게 주요 특성의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에 답을 유도하게 되면 답은 요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셋 중에 하나에서 출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와요. 지문으로 나올 때 인접성은 그냥 제목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제목 정도밖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부동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타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26회, 27회, 30회, 얘가 28회, 29회 요렇게 답으로 나왔어요. 답으로. 올해 시험에 답은 영속성 준 거예요. 다음 보기에 관련된 특성이 있죠.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답은 영속성. 그 이전에 나온 거는 부증성을 기초로 답을 두 번 연속으로 줬고, 그 이전에는 영속성. 그럼 지난 5년 사이에 얘들 중에 답이 유도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예전에 단독으로 답을 유도한 적은 있는데,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지문 나올 때 써요. 그러니까 요령인 거죠. 우리가 그냥 학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정리한다 그러면 다섯 가지를 단 인식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서 답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는 다섯 개는 정리를 해둬야 되지만 그중에 특히 중요한 애들이 뭐다? 요거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거를 잘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할 때요, 제일 먼저 요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의의를. 부동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부동성. 어떤 성격 같아요? 부동성이라는 거. 네? 움직이지 않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이라는 거는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네. 이거를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다는 게 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물론 뭐 토양이나 이런 것들은 퍼서 나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토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얘기할 때 그 위치가 무슨 위치냐면 지리적 위치라는 거예요. 얘를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생 특성이라는 거는 여기 의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되면 얘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물어보게 되면요. 어렵게는 안 줘요. 여기 어렵게 주면은 답 맞추기 힘들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이제 5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이제 파생 특징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별 짓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냐 움직이지 못하느냐 이 차이점인데 그로 인해서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된다고 돼 있죠. 공시법 혹시 배우셨나요? 공시법 아직 못 배우셨나요? 우리가 공시법에 보면 공신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즉 물권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 소유권 관계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를 해줘야 돼요. 공지를 공지해 줄 때 동산은 뭐로 표시하냐면 점유로서. 그러니까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새로 산 시계야 구두야 옷이야 뭐 이걸 표시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죠.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아파트야 내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토지야 얘들을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가 뭐겠어요? 그게 등기라는 제도예요.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게 되면은 우리가 물건을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그죠? 권리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걸 어디다 표시해줘요? 등기부상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경우죠. 등기부 각부상에 보면 소유권 관계의 변화가 쭉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얘를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무슨 방법의 차이를 낳게 돼요? 예, 네,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되더라. 그러니까 동산하고 이제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지화 한다고. 그죠? 요게 활동 및 현상이 국지화되기 때문에요. 시장이 국지화된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뭐를 국지화를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이번에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적용하는 대상이 전국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디에만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얘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두 국제화가 되겠어요. 시장도.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시장이에요. 지극히. 그죠? 그러니까 무슨 도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단지 내 몇 동, 몇 백, 몇 호 뭐 이렇게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시가 가능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이제 지금 봐서 이해하기 힘든 건 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무슨 활동 필요로 해요? 예. 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죠. 이사 가기 위해서는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이렇게 보러 다녀야 되는 거죠. 이유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디에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동성에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로 인해서 무슨 효과의 영향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용어상에서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된다는 거를. 자, 외부 효과라는 건요. 만약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어디에 기인하는 거다. 부동성에 기인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먼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위치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은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죠?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지는 외곽에 있는 토지에 비해서는 가치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사용료도 비싼 거예요. 그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라는 것은요. 자, 정부는 특정한 지역만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 지구 또는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을 시킬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그냥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성격을 알아야 나중에 여기서 뭐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해하시겠나요? 부동성.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얘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시험상에서는 얘하고 영속성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자, 부증성이라는 것은요. 토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뭐다? 부증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고요. 생산비를 투입해도 우리는 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네?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강이 있었을 때 강에다가 이렇게요 물막이 공사를 해서 흙을 이렇게 메워놨어요. 그러면 강이 뭐로 바뀐 거예요? 육지로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게 아니고 토지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보면은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일 뿐인 거예요. 이용상의. 그러니까 원래 뭐로 써던 애를 강으로 쓰던 애를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육지로 바꿨다는 것 뿐이지 강이나 육지나 다 같은 무슨 자원, 토지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라는 거는요. 거대한 하나의 땅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늘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물리적인 양을 늘린다는 게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쯤에 울릉도 독도 있는 거 아시죠?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이 쉬우면은 여기까지 이미 우리는 육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용상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예? 이런 부증성의 예외라는 게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증성의 예외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 거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생 특징이 있어요. 예, 파생 특징에 보면요. 토지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하고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일단 이제 그 내용에서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건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요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재화의 가치라는 거는 그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뭐가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이 10원이 들어갔으면 가치가 얼마? 10원. 100원이 들어갔으면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원. 이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근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애가 아니죠. 자연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가치가 성립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가치, 즉 지가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되는 이유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들으시면은 머리 아프다고 그럴 테니까 일단은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요.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느 한 국가가 이 영토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영토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응? 전쟁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을 통해 갖고 땅을 빼앗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전쟁을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얘기죠. 예전에 왜 그 이라크 애들이 쿠웨이트 침공했다가 결국은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정권 자체가 바뀌어버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연수로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이 됐을 때 특히 목이 좋은 거, 학군이 좋은 곳 있죠. 예. 그런 위치의 토지를 우리 마음대로 늘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돼서 뭐가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가 상승.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뭐가 있다? 자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건물 등을 지을 때 뭐가 증가하게 되겠어요? 생산비가. 그렇죠? 그러면 이 부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활용할 때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는 걸 우리가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참고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도심이에요. 도심이고 여기가 자본. 여기를 토지로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산을 할 때 토지하고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을 해요. 근데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겠죠. 그러면은 이 토지를 활용할 때 얘하고 얘하고 결합할 때 결합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10을 투입하고 얘는 2만. 그러면 뭐를 더 많이 투입해요? 자본을. 이게 건물을, 토지용을 집약한다는 거예요. 즉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죠.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죠. 그러면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렇게 이제 등량 곡선 같은 것이 나올 때 A점이 있거나 B점이 있을 때 10에다가 2를 곱해도 20 나오죠. 2에다가 10을 곱해도 얼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땅값이 비싼 곳은 무슨 이용을? 집약적 이용을. 그죠? 땅값이 싼 것은 조방적이라고 해서 토지의 사용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나가보셨을 때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은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죠? 예, 상대적으로 고층 건물을 찾기 어려운 데는 땅값이 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양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용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그림까지 그려서 얘기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 부증성 보게 되면은 29회 때도 잠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문제 나왔다 그랬죠. 작년에 박스를 주고 무슨 특성에 관한 설명이냐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이용? 토지용을 집약한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바로 부증성.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출제해 줄 때.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미음에 토지에 대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소유관계가 변해서 지금은 개인 소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 소유의 토지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한 것만큼 우리가 추가로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토지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에 뭐를 가하는 거예요?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종별로 용도와 어떤 용도를 다 일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부증성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영속성의 의미가 있어요. 영속성. 자, 영속성이라는 건요. 토지의 이제 특성을 보면 얘는 자, 토지는요,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뭐겠어요?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속성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토지의 그 양 자체를 줄어들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단 얘기예요. 아이고. 그로 인해서 요 파생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얘가 뭐가 성립이 안 되겠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근데 요 감가상각이라는 건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리적 감가상각. 그죠? 물리적 감가상각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거를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무슨 이론? 예, 재생산 이론도 역시 성립이 안 돼요. 왜? 소모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의의를 내가 이해를 하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면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무슨 시장을?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본시장보다도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걔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할 때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해서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예,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드니까 임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모성 재화는 임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을 하나 100원 주고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80원에 임대 주면 그 사람이 끓여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마트나 편의점을 가게 되면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죠. 그건 가격만 붙어 있지. 거기에 리스료라든가 임대 이런 거는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왜? 걔는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지는 애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재화를 취급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얘를 사용했다고 해서 달아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관계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비읍번에 보면, 투자재료소 선회되고,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얘를 왜 투자재료소 선호도가 높아지겠어요? 얘가 이게 높아서 그래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그래서 예, 투자 자산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가치 보존력이 높다는 얘기는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딸이 시집가기 전날, 그죠? 예, 친정 어머니가 딸의 손에다가 뭘 하나 쥐어줘요, 그죠? 그러면 그 반지가 금반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주는 거죠.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너희 할머니한테 엄마도 시집 올 때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시집 가서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요긴하게 쓰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대를 걸쳐서 넘어간 게 같다는 얘기는 한 3, 40년이 시간이 경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언제든지 시장에 내다 팔면 걔는 금으로서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는 방치를 했든 사용을 했든 토지는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자연 생태로 준 토지를 농지로 개량을 하거나 농지를 택지로 전용해서 쓰거나 이렇게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재로서 뭐를 선호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선호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강하죠. 그렇잖아요. 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왜 생존 방법을 알려줄 때 미국 애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뭐 유태인들은 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자체 지혜를 알려준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그렇죠. 땅에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70년대 이후에 고속성장기에 맞물려 갖고 단기간 내 땅을 갖고 있으면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겪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땅이. 거기다가 전쟁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후에 돌아와 볼 때 지상에 있는 건 다 날라갔어도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땅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 남북 간에 이렇게 통일 어떤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면 통일부 쪽으로 항상 전화가 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저기 그 할아버지가 이북에 두고 온 땅이 있는데 해방되면, 아, 통일되면 찾을 수 있느냐? 뭐 그거 이제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못 찾는 거죠. 소유 관계가 완전히 경계나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보상금이나 위로금이 있을 수 있어도 예, 거기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게끔 가능한 이유가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게 영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단원을 이제 그 지문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이론을 배우셨을 때 그게 돌아올 때 그 용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면은 그 내용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 간평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경제학은 조금 개념이 좀 있으신가요? 경제학에 대해서? 응? 표정이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 뭐 그런 거군요. 예, 이제 해보면 예전에 학창시절에 다 해봤던 건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예, 그게 조금 뭐 아직 좀 낯설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이해가 바로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돌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정리도 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쪽시 시험도 보고 예, 다 해요. 그죠? 나중에 시험 봐요. 시험 보고 답안지도 회수하고 답안지도 단 이름은 안 쓰셔도 돼요.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답안지가 거치질 않아요. 답안지가 어떻게든 숨겨서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또 해봐야죠. 이게 영속성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어요? 영속성. 예.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있어요. 자, 물리적인 측면에서요. 토지는 다른 토지와 네,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개별성이에요. 그죠? 그럼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가 없냐면요. 이렇게 토지가 주어져 있을 때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왜 대체가 안 되냐면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개별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게 왜 부동성에서 파생됐다고 그러냐면 얘네들이 왜 위치가 다 틀리겠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파생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요. 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논리예요.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요.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논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그게 경제학의 논리상에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토지는 기본적으로 뭐가 다 틀려요. 위치가 틀리니까 상품에 뭐가 없어요. 동질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물일가 법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스타땡땡이라는 이 커피 아시죠? 브랜드. 얘는 전 세계에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원두를 로스팅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팔아먹는 건데, 근데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다 같아야 틀려요. 다 다르다고.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특히 토지는 이런 식으로 뭐가 다 틀리니까
위치가 틀리니까 얘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별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부동산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개의 부동산이 독점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개별성이라는 건요, 어디에도 성립이 되냐면 건물 등에도 요 개별성의 논리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생 특징에서 보시게 되면요, 얘는 건물 및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예, 계량물에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의 정도나 수익이 발생하는 크기는 다 틀려요. 누가 운영하고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건물도. 그래서 건물 등에서도 이 성격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지문이 뭐냐면 그때 당시는 출제자들이 여러분의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의 자연 특성이잖아요. 제목이. 근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 그럼 건물에는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 틀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는 감가의 정도라든가 수익 있죠. 예, 이게 발생하는 게 다 틀려요. 건물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상가 이렇게 뭐 오피스들이 있어도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성립이 된다는 거.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인접성이라고 있어요. 인접성이라고도 그러고요. 연결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잖아요. 하나의 땅덩어리니까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뭐를 나눠서 쓰고 있겠어요? 경계를 나눠서 쓰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간의 국경이라든가, 그죠? 국가 안에서도 도계라든가 군계라든가 또는 개인 소유 간의 소유권 경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파생 특성을 보게 되면요. 얘는 소유권에 관련해서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냐면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A지가 있고 B지가 있어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에요. 그 을이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건축물 하나 건축을 하게 되면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위해서 자기 땅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설정을 해요? 담장을 설치를 해요.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게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계가 잘못 그어져 가지고 지금 당신 땅으로 돼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경계 분쟁 발생하는 게 한 담장 하나 정도 차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근데 옛날에는 왜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가서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제 손주에게 보여줄 때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냐고 물어보면 저기 저 소나무 있는데 거기 아래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이렇게 돼 있었지. 명확하게 줄자로 재듯이 했다 안 했다. 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이 토지 자체를 착취하기 위해서 경계 막 구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난리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죠. 인접성의 의미가 그거예요. 주변 토지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얘도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여기 주택이 들어섰을 때 이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느냐 공원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접성에 의해서도 무슨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외부 효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 및 인접성에 기인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는 나오는 거예요?
인접성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지문으로는 등장한다, 안 한다. 예, 그렇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부동산학자들은요, 얘네를 기타 특성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여기 주요 특성이 뭐가 있어요? 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답으로 유도하지. 얘를 답으로 유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접성을. 그러니까 인접성이 등장하게 되면 그냥 제목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 셋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54페이지에 보면 인문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는 요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요 토지의 인문 특성은요, 여기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이 있죠. 예,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후천적이자 가변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부동성에서 지리적 위치는 우리 맘대로 이동시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제약 조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생산물은 다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토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토지라는 요소가 투입되지 않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자, 무슨 위치는 이동할 수 없어요. 지리적 위치는. 그런데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이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충남 연기군 일대하고요. 조천 일대가 지금의 행정도시는 뭐로 바뀐 거예요? 세종시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예로 있을 때나 예로 있을 때 무슨 위치나 지리적 위치나 행정도시로 바뀌었을 때 지리적 위치나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는 변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의 용도가 뭐 농지 임지했던 애들이 다 택지로 전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주거의 형태도 달라지는 거죠. 농가주택에서 지금의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가 많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 교부금 이런 건 다 끊어지는 거죠. 도시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대신에 이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치는 또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는 게 있죠.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 100이 있어요. 그죠? 예. 이 토지의 용도를 임지로 한 70%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농지로 한 20% 쓰고 있고 택지로 10% 쓰고 있어요. 근데 도시 지역에서는 무슨 용도가 택지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이 늘어나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택지에 대한 이 양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꿔 쓰는 거예요. 용도를. 임지로 쓰던 애를 뭐로 바꿔서 택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농지로 쓰던 애를 뭐로 택지로 용도 변경을 하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0이라는 크기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100이라는 크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즉 부정성에 의해서 뭐는 증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무슨 공급은 늘릴 수 있어요. 예, 용도적인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작년 시험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부증성으로 인해서는 무슨 공급을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의 증가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부증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용도를 변경해서 쓸 때는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변경해서 써야 돼요. 그게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그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지침이 되는 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 그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우시지만 부증성도 똑같아요. 최유효 이용이 요구되는 건. 그래서 용어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목이 나오면.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내가 이해하면 여기서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맞고 틀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교재에 있는 위치의 가변성에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뭐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있죠? 그 항목을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필요한 거면 저희가 글자 따서라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애가 뭐가 있냐면요. 거기 55페이지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얘는 얘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건.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건처럼 여기가 연기군이고 막 이럴 때 있죠. 농지가 있으면 농지의 규모는 방대하잖아요. 근데 걔를 하나의 택지로 그냥 다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중간에 그 택지의 접근성을 위해서 도로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나눌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합하거나 나눔으로써 뭐가 가능하게끔 용도의 변경도 가능하고 위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 보면 첫 번째 조건이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한다?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나중에 우리가 뭐만 보더라도 제목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대표적인 성질 정도만 내가 알고 있으면 네, 답을 맞출 때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출제를 할 때 보면요. 가장 특징적인 애들을 넣어줘요. 누가 봐도 얘는 부동성이고 누가 봐도 부증성이고 누가 봐도 영속성인 애를 정확하게 넣어줘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주면요. 답 맞추기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 시험에는요. 부동성하고 위치의 가변성 있죠. 예,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출제를 했던 선례도 있어요. 답이 그거였어요. 부동성하고 뭐 위치의 가변성. 예, 그렇게 묶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하고 연결이 되는 애가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평사 쪽에서도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있어요. 간평사 쪽에서도 여기 설명하면은 두 개를 묶어서 가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56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건물의 특성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뭐 크게 중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인용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보면은 비영속성이라고 그러죠. 예, 건물은 수명이 존재하잖아요. 토지는 수명이 무한대지만. 그죠? 그 다음에 동질성이라고 얘기하죠. 건물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구조라든가 면적 있죠. 특히 왜 우리나라 아파트 있잖아요. 집 보러 가면 1층을 보나 15층을 보나 똑같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측면의 동질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건물 이동할 수 있어요. 네, 건물 이동할 수 있어요. 저기 혹시 그 서대문에 가게 되면 독립문이라고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광화문 쪽에서
이쪽에 그 연세대 후문, 그러니까 연세대 후문 정도가 되겠나? 이대 후문 정도, 뭐 연세대 정문 나가는 연결하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고가가 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원래 그 고가가 없을 때 독립문이 여기 있었으면은 그때 당시 오래전 얘기인데 서울시장 했던 양반이 푸른 집에 살던 양반이 혹시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직선 도로래요. 그 양반이 조금 더 편리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가를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뭐 산이 있고 여기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중간에 터널 뚫어갖고 고가가 설치되면 도로가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고가를 설치를 해야겠는데 얘를 설치하면은 여기 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체해서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독립문은요, 원래 위치에서 뒤로 몇백 미터가 밀려진 거예요. 해체해서. 그러니까 건물은 해체할 수도 있다 없다. 해체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그 차량에 보면은 트레일러 외 주택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도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하고의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은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종속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에 뭐 예를 들어서 지목이라든가 토지의 어떤 이 형상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부지가 이렇게 삼각형이면 그 위에 들어서는 건물도 어떻게 돼요? 삼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그런 형태도 있었어요. 혹시 오래전에 서울의 중구에 가게 되면요. 삼각동에 삼각 빌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목대로 삼각형 빌딩이에요. 삼각형. 그런데 얘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이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토지의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종속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막 정리하다 보면 거의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특성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속성서부터 이어서 정리해 보시죠.